우리 컬러쌤이 로그에서 노출 판단하면 완전 망한다 그랬는데. 아니 애플,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서울리안. 안녕하세요, 서울리안입니다. 이벤트에서 잠깐 소개되었던 파이널 컷 카메라가 출시됐습니다. 어떤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기본 카메라 앱 혹은 전문 앱인 블랙매직 디자인 카메라 앱과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고 한번씩 써보세요. 파이널 컷 카메라 앱은 iOS 17.4 이상이면 모든 아이폰에서 쓸 수 있습니다. 아이폰별로 HLG나 프로레스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. 일단 앱을 실행하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기본 카메라 앱과 아주 유사한 UI를 갖고 있죠. 이 부분이 가장 반가웠습니다. 제가 블랙매직 디자인 카메라가 그렇게 좋다고 영상에서 소개를 많이 했잖아요. 그런데 주변 반응을 보면 막상 이걸 쓰려고 하니까 뭔가 겁이 나서 못 쓰겠다고 하더라고요. 설정 같은 거 잘못 만지고 촬영할까봐. 그런 측면에서 전문적인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가장 익숙하게 많이 사용하는 기본 카메라 앱과 비슷한 UI를 갖고 있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왼쪽 상단에는 실시간 멀티캠 아이콘이 보이는데요. 이 기능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. 그리고 상단 가운데에는 현재 촬영 세팅이 보이죠. 탭하면 각 항목별로 빠르게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항목들을 만지고 싶다면 오른쪽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통해서 메뉴로 진입할 수 있어요. 환경 설정에서 코덱 그리고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조절할 수 있고 색상 및 다이나믹 레인지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보면 애플 로그가 안 보이는데요. 이건 코덱을 프로레스로 바꿔줘야 보이겠죠. 그리고 아래에는 안정화 설정,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하는 옵션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안정화는 이걸 끈다고 해서 아예 안정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. 이걸 키면 이미지 크롭까지 활용하면서 자이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정화를 하게 되니까 기본은 끄고 사용하셔도 됩니다. 옆에 도구 탭으로 넘어가면 그리드 오버레이를 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영상비 안내선이 있는데요. 아쉽게도 정방향과 4:3 비율만 지원해요. 저는 소니 미러리스에서 보통 2:1로 사용하거든요. 옵션을 조금 더 넣어주던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. 그리고 그 아래로 노출 과다 표시기와 초점 피킹 기능도 있습니다. 초점 피킹은 잘 동작하는데 노출 과다 표시기는 버그 수정이 필요해 보여요. 일단 불편한 점은 노출 과다로 표시되는 레벨 설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.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그냥 100 이상 화이트홀 기준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문제는 이게 SDR에서는 제대로 동작하는데 HDR에서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. SDR과 동일한 레벨로 기준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. HDR에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계조의 한계를 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과다한 영역으로 표시하죠. SDR과 HDR을 바꿀 때 노출 과다 기준치도 연동돼서 바뀌는 업데이트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디오 소스도 별도로 블루투스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입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촬영 중에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오디오 레벨도 보여서 입력을 확인하기에도 편해요. 아마도 기본 카메라 앱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매뉴얼로 촬영값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.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줌인, 줌아웃이 되는데요. 물론 카메라 렌즈를 넘어서 이동하지는 않고 설정한 하나의 렌즈로 디지털 줌을 하게 됩니다. 옆으로 화각 설정이 있고요. 하이라이트는 바로 옆에 있는 화살표인데요. 이 화살표를 누르면 디테일한 촬영값들이 나옵니다. 화이트 밸런스 켈빈 값을 세팅 후에 고정할 수 있고 옆에 노출 조절은 수동으로 변환하면 셔터 스피드와 ISO 값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포커스를 수동으로 맞출 수도 있어요. 마지막으로 카메라 촬영 방향을 고정할 수 있게 해주는 설정까지 있습니다. 세세하게 좀 더 디테일한 설정 옵션을 주지 않은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주요 촬영 파라미터들을 수동으로 거의 모두 조작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처음에 촬영하고 나면
영상이 어디 갔나 당황할 수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 롤에 저장되지 않고 별도로 분류된 파일로 저장됩니다. 애플에서는 파이널 컷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완성본이 아니라 일종의 원본 푸티지로 생각해서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파일로 관리가 돼요. 유용한 점은 외장 레코딩을 지원한다는 건데요. USB-C로 외장 SSD에 연결해서 바로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. 파일 관리 측면에서 훨씬 더 유용하죠. 워크플로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아까 우리가 스킵했던 실시간 멀티캠 아이콘이 있었죠? 이건 아이패드 프로에서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할 때 실시간 멀티캠 중계를 위한 기능으로 사용됩니다. 주변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 아이폰을 파이널 컷 프로를 실행 중인 아이패드에 연결해서 최대 4개의 앵글을 갖고 있는 실시간 멀티캠 레코딩이 가능해요. 아이패드 본체에서 모든 레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레코딩 이후에 바로 이어서 멀티캠 편집에 들어가면 되겠죠?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걸로 촬영해서 편집까지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모습과 팁까지 한 번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! 끝! 아니 애플은 로그를 넣어주면서 럿은 왜 안 넣어주는 걸까요? 이 럿 넣는 거에 좀 박한 것 같아. 아니 뭐 그거 좀 어렵나? 렉 침 끊고 렉만 그냥 딱 넣어주면 되는 걸 왜 안 해주는 거지?